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은 6월 29일 DBS 동아방송 서울 본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서 수여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NGO, 사회복지 경제 분야,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기아를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되어 본 인증서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동 총연합. 네, 고맙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박수 나요. 이런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승환 중앙위장님, 원덕구 수상대표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 평소 소신이 대한민국이 부패가 없는 문화, 부패가 없는 어떤 행정, 부패 없는 정치가 됐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으로 1인당 GDP 4만 불을 돌파하면서 세계 1국가, 선진국가 된다는 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문회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낯뜨겁잖아요. 어떻게 한결같이 대체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평균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볼 때 우리가 부패 방지 문화를 확산해서 전 국민이 어떤 부패 방지에 대한 내재환의 4배나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가 사라진다 생각하고요. 매년 그 국제투명성위에서 발표하는 그 투명지수 우리가 40위권 안에 한 번도 든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정말 진력해 주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내는 우리가 부패방지 투명성 교육에서 발표하는 우리가 청렴도 정말 10위권 안에 이제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청렴하게 원칙과 종전을 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국민운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청렴도를 높여 맑고 깨끗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주관하여 직능별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을 조직하고 정치인, 교육인, 종교인, 언론인, 국방, NGO, 사회복지, 경제 분야,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 시대의 진정한 부패방지 청렴인으로 선정되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양승조 의원은 대한민국이 부패 없는 문화, 세계 인류국가, 선진국가가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부패방지 문화의 확산으로 국회 투명지수 또한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이 노력해서 10위권 안으로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